7번 문제죠. 예, 형태로 보면 하천 측량시 무제부에서 평면 측량 범위. 무제부야. 그럼 무제부면 유제부가 있잖아. 그렇지. 유제부. 유제부에 대한 걸 형태로 많이 나오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무제부가 나왔어요. 그럼 유제부가 뭐였어? 유제부. 여러분 한강 고수부지 가봤어? 안 가봤어? 한강 고수부지 꼭 가라고 그랬어. 여자친구 사귀라고 그랬어. 그지? 토목기사도 중요하지만 여자친구도 중요하다니까. 여러분들 토목가 나와가지고 현장 가면 산속으로 가. 막 도심지에 없어. 그러면 네, 한받침 아줌마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취업도 중요한데 토목기사도 중요하지만 여자친구를 꼭 졸업하기 전에 아니면 사회에 있을 때 꼭 사귄 다음에 그 다음에 취업을 하셔야 돼.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러다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취업을 해서 난 들어간 게 아니라 나도 취업을 한 다음에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얼마나 외로웠게. 무지하게 외로워. 하, 이러면서 한숨 쉬면서. 내가 여기 왜 있나. 인생이 뭔가 이러면서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불 많잖아 우리 현장에. 아저씨들이 막 나무를 많이 떼놓으니까. 한마침 아줌마한테 우리 기사들은 고기 달라고 많이 줘요. 뭐 지금 사 먹으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냥 삼겹살 계속 구워 먹으면서 맛있어. 숯불에 구워 먹으면 그것도 바깥 왜 산이잖아. 소주가 왜 이렇게 다니. 그러면서 꼴짝꼴짝 먹으면서 다 시인이 돼. 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인생이 뭔가 이러면서. 근데 한 두세 달 있다가 바깥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장 한번 찍어보면 깜짝 놀래지. 바깥에 나가서 돈 쓸 일이 없었잖아. 통장 찍어보면 깜짝 놀래. 왜? 돈이 많이 들어있잖아. 막 깜짝 놀랍니다. 막 그래서 막 흥분이 돼. 그런 좋은 점은 있는데 외로워. 그러니까 꼭 취업하기 전에 여자친구 사귀어요. 여자친구 사귄 다음에는 그렇지 선물을 많이 해줘.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많이 해주는데 사귈 때는 좋아. 근데 헤어지면 안 좋아. 그러니까 차라리 이 생각을 해. 아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하겠다 생각이 들면 금으로 다 선물하는 거야. 금, 귀걸이, 뭐 팔찌 하나도 아까워하지 마. 여자 안 버려 금은. 그럼 결혼하고 나서 집 살 때 다 판다? 그러면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재테크야. 그러니까 금을 많이 사줘요. 여자친구한테. 별 얘기 다 해주네. 그럼 왜?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야. 그건. 그러면 유제부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보면 여기 지금 한강물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뭐야? 제방이야. 제방. 근데 여러분들이 제방으로 알아 몰라. 몰라. 뭐로 알고 있어? 여기는 올림픽대로. 그렇죠? 여기는 올림픽대로. 여기는 어떻게? 강변분로. 우리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단 말이야. 얘가 왜? 제방의 꼭대기가 남아 도니까 거기다 도로를 만들어 버렸단 말이야. 그게 제방이에요. 제방 꼭대기야. 그러면 뭐 한강물을 우리가 이 얘네들이 딱 가두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어떡해? 한강 고수부지까지 이렇게 물이 차버린다 그랬잖아. 물이 차버리면 고수부지에서 편의점 같은 거 여러분들 있잖아. 뭐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강 고수부지를 가봤겠어? 고수부지 가보면 편의점이 있어. 그럼 편의점에 물이 찼어. 그럼 나라가 물어줘야 돼? 안 물어줘. 왜 안 물어줘? 여기 들어온 편의점은 물이 다니는 길에다 자기들이 하겠다고 허가를 낸 거야. 그러니까 보상 안 해줘도 돼. 왜 물이 다니는 당연히 길에다가 여러분들 고수부지가 뭐냐면 물이 다닐 길이야. 길인데 항상 물이 다니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공원화 시켜놓은 거죠. 공원화 시켜서 이제 놀아라 이거지. 왜 여름철 아니면 우리는 장마가 잘 안 생기잖아. 그러면 봄, 가을, 겨울은 놀아라. 이게 편의시설을 해주는 거죠. 해왔어. 그러면 제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내측이냐 외측이냐고 따진다 그랬어. 그러면 제방의 목적이 뭐야? 절대 물을 가둔다는 게 아니었어. 제방은 뭐였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사는 쪽, 제방의 안쪽이다. 사람이 사는 쪽이 내야 돼. 안쪽이다. 물이 다니는 곳이 외쪽. 제방의 바깥쪽이다. 이렇게 생각하라 했잖아. 절대 제방 사이에 얘가 내다. 안쪽이다.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방의 바깥은 다 해야지. 왜 다 해? 물이 다니는 길이니까. 여기서는 300m까지. 근데 얘는 무제부야. 이런 거 없다 이거야. 없다. 시골 하천. 시골 하천. 그럼 시골 하천에서는 물가선에서부터 어떻게 한다 했지? 100m까지는 물이 범람할 수 있으니까 측량해놔라. 그렇게 표현했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유제부냐 무제부냐 따져보고 무제부라고 하는 건 제방이 없다. 고수부지가 없다. 이거 고수부지가 없다.
시골 하천, 쬐까란 하천에 누가 고수부지 만들어? 응, 안 하잖아요. 그런 조그마한 강에다가는 우리가 고수부지 안 만들어놔. 그런 곳은 제방이 없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돼? 끝선에서 하진가 안 한다. 이런 형태죠. 근데 봐. 홍수가 영향을 주는 구역보다 약간 넓게. 응? 약간 넓게. 그렇죠? 100m. 그런 여러분들이 해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딱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좀 자세히 설명했냐. 무제부보다는 유제부가 많이 나온다고 제가 강조했잖아요. 근데 또 뒤통수 때문에 무제부가 나오네. 그러니까 유제부는 막 외웠어요. 막 외웠는데 무제부 당황 아니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물가선보다 조금 넓게 측량한다라고 하는 부분 강조했었으니까 여러분들 1번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거죠. 제가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하면서 농담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과목 자체가 어때? 딱딱해. 알아, 나도. 재미없어. 그러니까 자꾸 내가 좀 농담 비슷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집중해서 봐라, 이거지. 나도 내 목소리는 싫어. 내가 다시 여러분들 한 것, 우리도 다시 보거든요. 나도 내 목소리 안 좋아. 이상해. 친근감이 별로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해? 나한테 배워야 되니까 내 목소리 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목소리 좋아서 들어주세요. 이 말은 나도 못하겠어요. 하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표현하는 건 어쨌든 한 번이라도 더 봐야, 더 보셔야 내가 말하는 거 자꾸 강조하는 거를 들어주시고 체크해놔야 여러분들이 토목기사 합격하는데 유리해져요. 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 어떤 거리를 10회 관측해서 평균 2403.57m의 값을 얻고 잔차의 제곱의 합이 8208을 얻었다면 1회 관측의 평균 제곱근 오차는 물어봤어요. 제가 이거는 틀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못 풉니다. 잘 나오지도 않고요. 한 5, 6년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공식까지 다 암기하시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라고 했는데 시험이 나왔어. 나도 마음이 아파요. 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문제까지 이렇게 다 잡으려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아까 무제부 같은 거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만 틀려? 아니에요. 토목기사 시험 보는 친구들 중에 거의 다 틀렸을 거예요. 왜? 공식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뭐 여러분들 다 뭐 변명을 내가 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지만 모근에서 자근으로 빼야 되는 거가 있어요. 10회 관측했다라고 해서 그러면 n-1이거든. 그거에 대한 잔차의 제곱이야. 잔차의 제곱. 이게 뭐가 어려워요? 라고 표현했지만 공식이 쉽다고 해서 내용이 쉽는 건 아니었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나와버렸으니까. 그러면 잔차 합의 제곱이니까 합에 대한 거 8208의 제곱을 넣어주시고 10회니까 10-1을 해서 루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값으로 찾아내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파트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게 되면 30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1회 관측의 평균 제곱근 오차에 대한 것은 형태가 이런 형태로 우리가 풀이를 한다라고 하는 거 한번 또 확인하시는데 이런 것까지 다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해요. 솔직히 가혹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측량을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왜 오차 부분을 하지 말라는데 오차 때문에 싫어해 측량을. 측량에 오차만 나오면 내가 막 머리가 꼬여. 하기 싫어져. 그래서 나는 어떻게 우리 오차권 차라리 내가 하려는 것만 정오차, 우연오차 그렇잖아? 그런 부분들만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뭐 이렇게 평균 제곱근 오차까지 끌고 들어가서 가우스 부분, 가우스 공식이잖아. 가우스 공식. 이 가우스 공식까지 끌고 들어가서 얘에 대한 거 잔착해 가지고 여기서 얼마, 여기서 얼마, 여기서 얼마 값을 찾아내 가지고 하자. 이거 하지 맙시다 했잖아. 하지 맙시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까지 가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이거야. 한 문제를 잡으려고 그것도 5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는 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아예 오차는 우리 포기합시다. 하지 맙시다. 왜? 오차를 포기하면 돼. 측량을 포기해버리니까 문제야. 측량이 오차가 계속 나오거든. 그게 싫어. 그럼 오차를 우리가 어떻게 고정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끌고 가야 되니까 이런 것은 하지 말자. 가우스에 대한 공식에서 나오는 오차는 하지 말자 제가 했었던 거잖아요. 이거는 이론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지방구 HA가 123점
얼마? 6이다. A점에 토탈 스테이션을 설치해서 B점에 프리점을 관측해서 기계고 1.5m 관측 사거리 S가 150m 수평으로 토탈 스테이션이 뭐죠? 라고 한다면 몰라도 된다 이거예요. 토탈 스테이션이야. 토탈.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고가다 했었잖아. 고가. 뭐 얘는 다 된다니까? 컴퓨터가 내장이 돼 있어. 그러니까 뭐 솔직히 비싸. 고가야. 어쨌든 이런 기계 사용해서 B점의 프리즘을 관측해서 기계고 1.5m 요소도 중요해. 기계고 관측 사거리 150m 수평선으로부터 고저각 30도인 프리즘 pH가 1.5m를 얻었다면 B점의 지방고 이게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 요게 중요한 거야. 기계가 중요한 게 아니야. 기계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주시면 건 사거리를 줬다. 이게 주안점. 실수를 여러분들 유도시키려고 했던 거지. 왜? HB라고 하는 것을 구하라. HB점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HA에다가 기계고 I에다가 small h-z값을 빼주면 돼. 그러면 얘에 대한 거 빼주고 I값 넣어주면 되는데 야, 얼마 좋아? 기계고가 1.5 pH 프리즘 읽은 걸 1.5야. 그럼 얘네들은 다 자동 빠져. 얘가 1.5야. 플러스 1.5, 마이너스 1.5니까 그냥 빠진다니까. 그러면 HA 플러스 H야. 주안점은 요 H야. 근데 뭐 사거리를 줬어. 사거리. 이 거리를 줬다고. 요 거리를. 그래놓고 가를 줬어. 알겠어? 형태니까. 그럼 우리 형태에 대해서 사거리의 형태에 대한 값을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 어떻게? 얘가 H 아니야? 얘가 H? 딱 봐도 뭐야? 딱 봐도 사인 아니야? 사인? 그렇지. 사인 때려야 되는 거야. 사인. 딱 봐도 사인이잖아. 그거에 대한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L 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얘가 L 사인 세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HA에다가 L 150에다가 사인 30도 형태를 넣어주시면 된다. 이 형태에서 풀어보시면 198.6이다. 198.6이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낸다. 형태. 뭐 기계가 뭐다 이런 건 몰라도 되는데 뭐 B점의 지방고 HB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였으니까 많이 강조하던 그런 문제가 되겠죠. 10번 측량 성과표에서 측정 A의 진북 방향값 진북이라는 거 체크해야 되겠지. 조심해야 돼. 진북이 북이 뭐였어? 자북이 있고 진북이 있어. 근데 진북은 뭐야? 북극점을 바라보는 거고 우리는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건 뭐야? 자북이잖아. 그럼 진북의 형태는 진북은 북극점을 바라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방향을 알 수 있는 건 나침반이 가리키는 거잖아요. 나침반이 가리키는 게 이렇게 북쪽을 나타냅니다라고 표현했었어. 그래서 서쪽으로 항상 이렇게 4에서 7도 정도 기울어 있다 이거잖아. 그래서 지구본이 똑바로 서 있으면 애기들이 갖고 노는 지구본은 진짜 똑바로 있어. 그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지구본은 어떻게 돼 있어? 살짝 기울어져 있죠. 네, 살짝 기울어 있는 게 서편이 4에서 7도가 기울어져 있다는 거야. 지구가 똑바로 서면 멸망해. 왜? 적도가 바뀌어버리니까. 아, 멸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적도 쪽이 바뀌어버리게 되겠죠. 어쨌든 방향을 가리키는 거는 자북이야. 실질적으로 내가 문제 힌트를 준 건 진북이야. 그러니까 0도 6분 17초라고 하는 요만큼의 각을 잘 봐. 어떻게 해야 돼? B점에 대한 전체 평균 방향각을 해보니까 263.38분 26초다.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얘 형태여야 돼? 그러니까 263도 38분 26초에서 자북과 진북이 가리키는 6도 6분 17초를 빼주셔야죠. 네. 빼주시고 역방이야. 방위각을 구해서 역방이는 어떻게 구해? 실제로 구한 다음에 180도만 더해주면 되잖아. 또는 180도를 빼주면 되는 형태가. 방위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버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영 형태에서 우리가 풀이를 해보시면 실질적으로 263.38분 26초에서 0분 17초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 상태에서 180도를 빼주시든가 또는 더해졌으면 30도를 빼주셔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거니까 그래서 83도 32분 09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풀이하시면 되고요.